직원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복지를 향상하는 등 직원 중심의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 사람 중심 경영. 직원의 성장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이끈다는 게 핵심인데요. 사람 중심 경영을 바탕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성한 대표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리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김성한 DGB 생명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얼마 전 대표님께서 그 사람 중심 기업가 상을 받으셨는데 이게 어떤 상이고 어떤 기관에서 주는 상인가요? 근래에 예. K열풍이 글로벌리 대단합니다. 그렇죠. K-POP, K-푸드, K-컬처, BTS 대단한 열풍을 일으키고 있고요. 근자에 와서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경영학 그리고 한국 경영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CSB라고 세계 중소기업 학회가 있습니다. 예. 1955년에 발족이 되었는데 그 기관에서 한국 경영에 대한 예. 시상식을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에 대한 시상식을 하게 됐고 예. 제가 수여하게 돼서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는 곳이잖아요. 기업가 정신인데 사람 중심의 기업가 정신이다. 이건 조금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지금을 보통 이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모바일 혁명, 디지털 혁명 이렇게 일컫고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 하이테크가 발전할수록 예. 하이터치가 굉장히 요구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과 중심 경영에서 과정 중심 경영이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하고 저는 같은 성과라도 착한 성과가 있고 아픈 성과가 있는데 좀 착한 성과라는 것은 바로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을 실천할 때 나오는 예.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 성과를 네. 이뤄내기 위해서 만들기 위한 그 과정에서 사람이 중심이 된다 이런 뜻이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경영을 하고 계신 겁니까? 네 제가 CEO 역할이 무엇인가 고민을 해보니까 사실 직원들이 스스로 신바람이 나서 업무에 몰입하고 그럴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데 지원하는 사람이 CEO 역할이다. 이렇게 제 나름 정의를 내려봤고요. 예. 그러다 보면 창의적인 문화 그리고 도전하는 문화 그리고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싹트게 되고 예. 거기서 제가 중요한 덕목으로 공자가 말씀하신 근자열 원자례를 인용해서 많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 근자열 원자례는 섭공이 공자에게 정치가 뭐냐고 묻습니다. 그럴 때 공자가 근자열 원자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기쁘게 해주면 멀리서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정치이고 예. 그것이 저는 경영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해서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천 프로그램, 이행 프로그램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CEO의 역할이 기업 경영에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나름 기업 경영에 있어서 5E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섯 가지? 예, 다섯 예.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엠퍼시, 공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파울먼트, 권한 위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네이블먼트, 역량 강화. 그리고 네 번째, 에쿼티, 공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ESG를 예. 꼽아서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5E. 예. 예. 그러면은 이 엠퍼시 이거는 뭡니까? 기업 경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농명의 정신을 많이 강조합니다. 예. 세상의 모든 짐승들은 먹잇감이 생기면 혼자 먹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동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슴입니다. 사슴은 먹잇감이 생기면 함께 먹자고 무리들을 모으기 위해서 웁니다.
그걸 사슴녹자의 울음명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농명 정신을 평소에 많이 얘기하고 공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는 예. 도시락 번개 미팅도 많이 하고 직원들하고 직접 SNS로 소통을 제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동호회 지원이라든가 직원들이 원하는 시차 출근제, 예. 출퇴근제 이런 것들은 자발적으로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권한이임, 임파워먼트는 뭡니까? 임파워먼트는요, 우리가 보통 권한 위임이라고 하는데 제가 공부해보니까 우리가 제일 선군으로 꼽는 조선시대 왕은 세종대왕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예. 1418년에서 1450년까지 재위를 하시는데 어록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임현사능이었습니다. 임현사능. 예. 현자에게는 맡기고 능자에게는 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자에 예. 머물러 있는 직원을 저자로, 라이터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1인칭으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려면 권한위양이 철저히 필요하더라. 그래서 월 1회 임원 없는 날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또 월 1회 부서장 없는 날도 운영합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좀 더 가지고 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역량 강화, 인에이블먼트는 뭡니까? 직원들이 끊임없는 지적 호기심을 자극시켜줘야 합니다. 사실 그러기 위해서 사고의 언박싱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창의적이라면. 그래서 아주 다양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매월 외부의 아주 유수한 강사를 모시고 예. 직원들이 한 번씩 듣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요. 또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한 권씩 선정하면 회사에서 사줍니다. 그래서 독서 책을 한 달에 한 권은 꼭 책을 읽자. 예, 예. 그래서 같이 모여서 읽고 나서 토론회도 가지고 보고 싶은 교양 프로가 있으면 같이 모여서 회의실에서 봅니다. 그러면 도시락은 회사에서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네네. 예. 회사가 적극적으로 나서는군요. 예. 예. 공정, 예. 에퀴티는 뭡니까? 조직의 힘은 공정에서 나옵니다. 공정하지 못하면 회사에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담에 나오는 춘풍추상을 조직원들과 함께 아주 많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사 발표도 하기 전에 꼭 공개를 하고 먼저 투명하고 공모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평가를 하고 나면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을 꼭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KPI도 1대1로 합의를 하도록 하고 예. 부서별 자랑 대회도 엽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 부서장을 우대합니다. 다이버시티, 다양성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 자본주의 극한 경쟁의 시대에서 수익 창출이 예. 지상 목표인 이 시대에 예. 과연 이렇게 경영하는 게 가능할까? 그리고 뭐 조직원들 내부에서도 부장이 뭐 부원들에게 또 임원이 일반 직원들에게 갑질하는 그런 행태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이 갑질이 개인이나 집단이 우월적 예. 지위에서 자기 편의주의로 말을 하거나 행동하기 때문에 예.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배려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짝배자에 염려할 여자입니다. 예. 배려가. 그로 인해서 권위주의를 좀 타파하고 권위는 살아있지만 권위주의는 타파를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기업가 정신, 사람 중심의 경영, 또 ESG 경영 이런 것들이 좀 우리보다는 좀 먼저 시작된 나라들이 많잖아요.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도 이제 사회 공헌 활동이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 속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영국 옆에 한 500만 명 되는 자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1인당 GDP를 보니까 10만 불이 넘고 세계에서 세 번째더라고요. 왜 그럴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속에는 1인당 사회공헌 활동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봉사활동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 그러다 보니까
갈등 지수가 굉장히 낮고요. 아. 예, 그리고 또 협의하고 조정하는 조정력이 굉장히 예. 높았습니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행복 지수도 높고. 근데 이게 CEO가 또는 회사 분위기가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했을 경우에 그러면 성과는 어떠냐 이거예요. 기업 성과는요. 결국 조직원들이 얼마나 몰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을 물가에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다고 하듯이 그럼 그 얘기는 결국 조직원들이 스스로 몰입할 때 예. 최대의 성과를 내는 것이고 OECD에 예. 저희 회사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 사례가 성공 사례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요즘 직장 내에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개인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상대로도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사람 중심의 기업가 정신을 발현해서 성과를 낼 수 있습니까? 시대가 바뀌면 시대에 따라서 이슈도 바뀌고 전문적으로 요구되는 기능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일 아쉬운 게 도전 정신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젊은 세대들이 다시 도전 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예, 만들어주는 문화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싱가포르 같은 데는 제가 가보니까 예. 자녀가 셋이면 모든 세금이 제로입니다. 더 나라 이거군요. 예, 애를 많이 놓으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걸 보고 예. 참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업들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이제 젊은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방식 또 회사의 어떤 사람 중심의 경영을 이끌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인재로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장님만의 노하우도 있습니까? 저는 오랜 기간 기업을 경영해 보니까 예. 인재는 인성이 중요하고 재능은 두 번째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인성이 좋은 사람은 마음 먹고 재능을 쌓아갈 수 있는데 예. 인성이 나쁜 사람은 재능이 뛰어나도 예. 조직에 그래 기여하지 못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그 인성, 배려심이 있는 인재로 키워나가야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젊은이들은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지금을 보통 통섭의 시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섭자를 예. 파자해 보면 귀자가 세 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귀자 세계는 많이 듣고 또 들으라고 소통하라는 얘기예요. 예, 예. 그래서 공감을 할 수 있는 인재로 커야 되겠다. 그래서 롱런 하려면 롱런 해야 된다. RUN 하려면 LEARN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에게 항상 롱런 공부를 하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기업가들 또 CEO들 그리고 또 일자리를 꿈꾸고 있는 젊은 층 모두 좀 와닿는 그런 얘기들인 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기업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네. 기업의 시작은 도전이고 성공한 기업의 끝은 나눔이다. 이제는 단순 이익만 추구하는 기업은 오래 존재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유사 이래 사람이 중심이 되지 않고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경영에서도 예. 지속 가능 성장하는 기업은 분명히 기저에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이 깔려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컴퍼니 의원이 꼼빠니아입니다. 꼼빠니아? 예, 꼼빠니아는 예. 함께 빵을 키워서 나누어 먹는다는 뜻입니다. 아...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예. 기업 경영은 제가 해보니까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은 한 바퀴는 경영자, 사용자가 되고 한 바퀴는 예. 노조가 됩니다. 예. 우리나라만에서. 그래서 그 두 바퀴를 공생으로 인식해야지 서로 적대시할 때는 절대 성공하기 어렵다. 그리고 100세 시대에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항상 공유하고 공감하고 강조하는 게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 일을.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는 학위 공부가 아니고 시대에 따라가기 위한 공부. 그리고 죽을 때까지 운동을 해야 된다.
자기한테 맞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주는 기업이 되고자 예. 계속 노력해 갈 것입니다. 예. 예. 오늘 한 편의 아주 명강, 경영학 명강을 들은 것 같습니다. 기업가 정신이 무엇인지 또 사람 중심 경영이 무엇인지 우리 또 젊은 직원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젊은이들은 어떤 꿈을 또 가져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결국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직원을 격려하고 배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업 경영 방법을 고민하는 기업가들이 사람 중심의 경영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토요 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